유타주에서 차량 한 대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9살 언니, 옆에는 4살 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매가 타고 있던 붉은색 세단, 왼쪽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두 자매는 부모가 자는 사이 몰래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대범한 만큼이나 자매가 가려던 곳 역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Two females had taken the car from their parents' residence in West Jordan and were traveling, we believe, to California for whatever reason. 방학을 맞아 캘리포니아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려던 자매의 계획은 그러나 언니가 트럭이 오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자매도 트럭 운전사도 다치진 않았습니다.